안녕하세요. 보인다 보여. 안녕하세요. 보인다 보여. 여기요. 어쩐 일로 찾았어? 저의 사주를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사주가 내한테 있어. 말투가 판사님 말투인데. 저번에 봤던 판사님인데? 판사님 뵙는 광현진. 제 이름 어떻게 하셨죠? 2000년 4월 20일생 정축일주 작은 촛불과 달을 상징한다. 달도 좋아해요. 근데 우선은 너무 고급 정보여가지고 내가 복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아 진짜 얼마면 됩니까? 첫 순서니까 한 3냥만 주이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 3냥? 3냥 너무 비싸요. 나 오늘 있는 게 그대들이 못 모은 거 아니오? 인정! 마음 한 구석이 늘 외롭다고 나와있어. 오. 야, 어떻게 얘기해. 근데 신기하다. 너무 잘 본다. 오 진짜 명인이시네. 지혜롭고 따뜻하다라고 나와있어. 아 작아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 같고 이 재물에 대한 예 숨겨진 욕구가 매우 강하고. 야 현진아! 맞아요 저 물욕도 되게 많아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너무 사실이라고 느낀 게 건강운. 네 건강운. 아. 에잇 하나 피고 이렇게. 그렇지. 오. 위, 장, 소화기계 통이 약하다. 와! 야! 맞아!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맞아 진짜 맞아. 사주는 과학이야. 사주 이스 사이언스. 손 한번 줘보겠어? 아 몸이 추위를 많이 타네. 오 추위 많이 타. 몸이 차. 야 안 하실까? 혹시 시력 짝짝인가? 눈 건강에 주의해야 돼. 오 저 짝짝이에요. 1.0, 0.1입니다. 아, 시력은 당연히 짝짝이겠지. 1차이나 1차이나 거의. 밤하늘의 달과 같은 사주야. 밤하늘의 달. 기본 사주에는 이 일이 잘 맞아. 마음의 조급함이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 마음의 평온을 제일 먼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와 신기. 이렇게 너무 좋은 말 해줬네. 서비스 없나? 아 서비스. 여기 2냥 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선생님! 선생님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한이 나와봐라. 자 안녕하십니까. 보인다. 보인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네 마음속에. 먼 곳에서 왔습니다. 네 마음속에. 검은 구렁텅이가 보인다. 자네 이름은 한지성. 아! 어떻게 아셨죠? 2000년 9월 14일생. 어! 안 헷갈리시는군요. 잠깐만. 이게 참 재미있는 사주네. 아 푸른 돼지를 상징하네. 푸른 돼? 파란색 꿀꿀? 아 자네는 파란 기운이 좋구만. 나 파란색 퍼스널 컬러. 이게 파란 돼지. 참 재미있는 사주요. 작은 나무래 니가. 이런 작은 나무. 작아요. 작긴 하죠? 아니 겉으로는 얌전하지만 내면은 복잡하고 강한 투쟁심과 고집을 숨기고 있다 적혀있어. 아 맞아요. 또 보호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 맞아요. 뀨? 그런 사람. 후회죠. 책임감이 강해. 윗사람들에게 좀 싹싹한 편이야. 그렇지. 복채를 안 받았네. 얼마? 일단 네가 주고 싶은 만큼 줘봐라. 아 이제 그거에 맞게 내가 얘기해줄게. 사전 처음부터 4개. 좋아. 기본적인 결단력은 약하고 근데 하나에 꽂히면 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야. 맞아. 나 진짜 파. 그렇지. 하, 이 재밌네. 다른 길이었어도 성공을 했겠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했다면 전문직으로도 성공했을 거야. 오! 변호사. 전문직 가자. 정말 정확한 말을 잘해서 정치에 능하고. 오. 말의 속도가 빨라. 이 친구가 래퍼잖아. 아 맞아요. 말의 속도가 빠르고 외국어도 여러 개 가능하다. 오. 중국어 좀 하나? 니하오마. 워시한. 일본어 좀 하나? 고니치와 보쿠와 한데스. 영어 좀 하나? Hi, my name's Han. 자네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아 맞아. 정말 안 돼. 편두통과 불면증을 조심해야 돼. 있어! 편두통과 불면증 없는 사람 이 사회에 누가 없어? 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명예운은 아주 좋네. 아니 올해 2023년에 재물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걸 아껴야 돼. 나가지 않게. 아낀다. 진짜 잘 아낀다. 그러면 28살 이후에 돈을 아주 많이 모으게 됩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읽을까 말까 했는데 참 이게 소름이 끼쳐. 28살부터 그 10년 동안 이시성을 가진 사람과 금전 거래를 조심해야 돼. 금전 당신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시를 조심해야 된다. 쟤도 있구나. 천만 원만 빌려줘. 멀리한다. 천 원만 빌려줘. 천 원은 강릉하지. 조심해라. 어쨌든 고맙습니다. 와 근데 신기하다. 이게 재밌구만 사주가 아주. 재밌다. 자 다음은 누가? 안녕하십니까. 이민호.
1998년 10월 25일생 풀밭에 뱀을 상징한다 적혀있다. 풀밭에 뱀? 작은 나무를 상징하고. 풀밭에 뱀, 작은 나무야. 작은 나무에 기생하는 뱀이라는 얘기지. 와, 나한테 기생하네. 천만 원만 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다음 시간 이형이네. 조심해야 돼. 이미 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심해. 뱀이다 뱀. 다섯 살을 기준으로 태운이 바뀐 사주인데 25세에서 34살까지가 운이 조금 더 좋아. 근데 35살부터 44살까지가 훨씬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와, 그때까지 살아있구나 나. 대인관계가 능수능란하나 갑자기 날카로운 말로 주변을 얼어붙게 하는 이중성. 와, 맞습니다. 야, 너무 맞아. 100점짜리 사주네 아주. 여기 날카로운 꽃미남이라 적혀있어. 예스. 이런 건 쉽게 적혀있지 않는데 매력있는 언변으로 MC도 올린다고 적혀있어. 와, 진짜? 자네씨가 어디서 MC를 하고 있지? 저요? MBC 음악중심 모두키리야 쇼쇼쇼. 네, MC 잘 올린다고 적혀있어요. 아, 그럼요. 자네 혹시 친한 사람 중에 이름에 유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 유? 우리 어머니의 이름에 유가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없나? 친구가 조심, 4명밖에 없거든요. 조심하라고 나와있어. 이유가 들어간 사람. 자네 거는 딱 두 푼만 받을게.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야? 자유. 나 분명 아까 많이 있었는데 이제 3점밖에 안 났어. 야, 다음. 저요. 저 빨리 가요. 보인다, 보여. 저요. 보인다, 보여. 나 살면서 사주 처음 봐요. 아예 생 처음. 안물? 안궁? 자네는 이 흉통이 참 커. 그래서 지금 넓은 땅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황색 호랑이를 상징한다. 호랑이들 중에서도 리더인 호랑이를 황색 호랑이라고 표현을 하지. 달리기 제일 빠르긴 해. 아, 하나만 하기보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 맞아. 아, 기억력이 매우 좋고. 맞아. 본인의 내면을 계속해서 탐구하려는 성향이 있어. 아무래도 지도자에 적합하다 보니까 이 멘탈과 자기 주체성이 아주 강하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으로 회사에 임한다 라고 나와있다. 몸에 열이 많지? 많아요. 귀 건강에 주의해라. 피? 귀. 귀? 귀. 아, 귀? 오, 맞아. 여기 최근에 상처 생겨가지고 피 났었어. 심지어 엄마도 달팽이관 하나 찢어졌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입이 두 배를 넘어. 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섯 양을 좀 받아야겠다. 마음 아프다요. 마음이 통이 넓어가지고. 통이 넓어가지고 아우 손도 안 닿아. 통이 넓어가지고. 사실 딱 다섯 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재물은 없어 확실해. 뭐 박씨, 오씨성과 인간관계가 좋은 흐름이다. 박오? 박오. 박진영? 박진영 배우님! 오은영 박사님 가야겠네. 생각 의자에 가서 앉아있으세요. 마음 편하게 먹고 좀 멀리 봐라. 멀리 봐라. 이상. 멀리 봐라. 감사합니다. 와. 야, 대단하다. 이상. 일단 복채부터 받고 시작하죠. 얼마쯤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3냥이면 되지 않을까? 아이, 단냥 정도 줘야지요.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니, 그럼 내가 자네 인트로듀싱을 한번 듣고 생각해볼까? 알았습니다. 자, 9월 22일 2000년생 개미 일주, 검은 양을 상징하고 신앤물 똑똑하고 남을 잘 배려하여 매사에 잘 처세한다. 성실형 인재이다. 조용히 맡은 일을 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외유 내 강이 어울린다. 너무 잘 맞죠? 야, 똑같아. 이미 사회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소확행을 꿈꾼다. 남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정확한데? 야, 너무 정확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과 감이 발달되어 있다. 자, 기본 4주. 4주에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집에 불을 항상 켜고 있거나 불의 기운인 현진 필릭스에게 가까이 갈 것. 야, 가까이 와라. 재물과 명예운. 25살부터 27살까지 아주 큰 재물과 명예운이 있습니다. 오, 야.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아주 잘 들었어. 서창빈 나옵신다. 창빈 씨,
일단 98년생. 99년생인데요? 99년생. 에이, 돈 주지 마, 돈 주지 마. 돈 주지 마. 아직 안 받. 자식이 줬잖아. 그런 사람한테 돈 줄 필요 없어. 잠시만. 오호. 보인다. 뭐가 보이냐? 서창빈. 아이. 예. 서쪽 서해 말글창에 멋질 빈. 아, 말글창이 멋질 빈은 아닌데요. 아, 참에 너 아직 돈 안 줘서 그래. 아, 복채가 없으니까 내가 할 맛이 안 나잖아. 몇 전, 몇 전. 세 전, 세 전. 아, 그 일단 줘봐요. 일단 줘봐요. 그래, 줘봐요. 아, 아, 뭐, 아, 대충 좋대요. 가요? 아, 아, 좋다는데 뭐 어떻게 뭘 더 말합니까? 아. 고객님. 을미일주 사주이시고요. 초원의 양을 상징하고 작은 나무. 니도 양이네. 나무가 많네. 승민이는 검은 양이었으면 이제 창빈 형은 초원의 양. 이 형이 약간 자유로운 성격이죠. 아. 21세부터 60세까지 평생 대운이 계속된다. 와. 나를 따르라 얘들아. 자, 기본 성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성향은 자기 방어력이 굉장히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단체 생활을 잘 해낸다. 아, 그치. 동료의 사람들과는 정말 잘 어울리지만 의견과 성향이 다르면 밀어내는 특성이 아, 와, 맞아. 아주 잘 맞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격이 급해서 일의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고 오. 부드러운 가운데 자기 주장이 있지만 상황을 살피는 편이라 고집이 티가 나지 않는다. 맞아. 그치, 그치. 권력보다는 실질적인 이익, 돈에 관심이 많다. 와, 진짜 똑같아. 끝났다. 자, 21살부터 능력 발휘, 명예운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평생 재물운이 아주 아주 좋으나 돈이 새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좋고 2023년보다는 2024년 운세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갔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갔어요? 아, 단량밖에 안 뜯어갔어요. 자, 어쨌든 60세까지 우리 운 좋은 창빈 씨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떠십니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아, 인트로도 한번 들어보고 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한 3점만 먼저 선불로 내쇼.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내고 빨리. 어여! 다 뜯어가네 쟤. 어여! 내가 착했다니까. 자! 이름! 양정인. 2001년생 2월 8일 임인일주. 검은 호랑이를 상징하고. 호랑이. 자, 기본 성향! 사회생활과 개인의 사생활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쉬워 보이지만 깊이 친해질 수 없다. 아, 감수성이 강하고 남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성향으로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한다. 오. 아낌없이 베푼 적 있습니까? 당신이 제가 뭐 사줬어요? 사랑합니다. 자, 느긋하지만 은근히 박력이 있다. 오, 맞아. 타인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아. 성격은 강하지만 마음이 넓다. 화나면 진짜 무섭고 연을 끊는 사람이지만 그런 일 자체가 드물다. 와. 굉장히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자, 그리고 기본적인 사주.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25년, 27년도에 큰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운. 기관지와 비염 관리 필요하다. 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드럼 열심히 치네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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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2000년생 월시불 이용복씨. 호주에서 오셨습니까? 네. 호주 시드니입니까? 네, 시드니 맞습니다. 자, 우리 이용복씨 한번 봐보자. 이용복씨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2000년생 9월 15일 병자일수 호수의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입니다. 오~ 태양? 태양. 잘 어울린다. 아,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파. 가족이나 작은 집단에서 친화력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또 행복이 사회적인 약속을 잘 지킨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대신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강해서 가끔 욱할 때가 있다. 게임할 때 욱하죠? 네, 게임 건드리면 자존심이... 자, 일단 기본 사주. 온 세상에 빛을 보내는 태양 같은 사주라고 합니다. 27살 이후 재물운이 아주 좋다. 이름에 하, 해가 들어가는 사람. 지역은 피할 걸. 아, 그래? 지역도 피해야 돼. 어쨌든 다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상! 자, 여러분 배고프시죠? 아, 밥 먹으러 가자. 예. 자, 여러분 배고프니까 떡국 먹으러 가자! 아, 배고파.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각자 번 이 돈이 있으니 네. 이 돈으로 하나씩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저 메뉴판 한번 볼까요? 떡국 5냥, 모듬전 10냥, 왕갈비 10냥,
보쌈 20냥. 난 그러면 뭐 왕갈비나 하나 먹어야겠구만. 하나 3냥만 빌려줘. 얼마나 아플 건데. 하나 3냥만 빌려줘. 아니야 1냥만 빌려줘. 나 12냥 있어야 되는데 9냥밖에 없다. 나도 9냥밖에 없어. 나 7냥밖에 없어. 사주할 때 퍼주지 말았어야지. 7냥. 7냥? 나도 7냥. 그럼 형 얼마 있어? 난 무냥. 그러면 다 같이 먹자. 야 다 같이 돈 모아. 합쳐. 다 같이 돈 모아. 야 돈 모아. 난 공깃밥 하나만 있으면 돼. 오케이 찬영 그럼 빼고. 맛있겠다. 네, 빼고. 7명이서 먹자. 자 7냥? 나 25냥. 나 무냥. 승민이 25냥. 그래서 얼마야 다 모으면? 자 그러면은 내가 전당포 가서 잠깐만 전당포 좀 갔다 올게. 자 잠깐 맡기고 7냥만 주세요. 야 우리 진짜 착하다. 다 같이 돈 모아서 이렇게 어? 야 아, 내가 25냥 기부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나도 기부했다 24냥.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 진짜 하고 싶은 스케치 코드가 난 하나 있는 것 같아. 뭐야? 근데? 정말 그냥 좋은 경치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기 자기 하고 싶은 거. 야 나랑 미술관 갈 사람 없냐? 없구나. 나는 어, 미술관 나쁘지 않은데. 캠핑. 캠핑도 좋지. 고생이야. 아, 차박 차박 차박. 어? 우리 다 같이 축구하자. 축구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 맞네. 축구하면 되네. 야 뭐 나온다 나온다. 오, 예,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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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안. 어우. 반갑습니다. 와. 이거죠? 뭐 먹어볼래? 버섯. 아 저기 버섯이 있구나. 깻잎이구나. 아닌가? 아 너무 맛있네. 뜯어진다. 축구하고 싶다 갑자기. 아 진짜 축구하고 싶어. 찬이 형 그거 알아요? 우리 숙소 살 때 숙살 빌려서 맨날 거? 맨날 가가지고 맨날 축구하고 마지막에 치킨 먹고. 응 볼링 안 했다 우리 아직. 어? 아니야 다 덤벼 덤벼 덤벼. 형한테 졌잖아요 근데. 조용히 해. 엑스포 하면 안 돼. 엑스포? 곤충 엑스포. 이렇게 우리가 한 살을 또 먹는구만. 오케이 그래 찬아 잘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하자. 파이팅. 2022년 연말 제가 댄스라차 진짜 너무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고생했다는 말 그리고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었고 그런 많은 스케줄 속에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운이 있으면 꼭 얘기하고 별일 없길 바란다. 예. 항상 행복하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고 나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너의 음악 작업물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작사 작곡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있겠다. 너무 사랑해. 그래. 뽀뽀 아빠님. 아 그래 장빈이 형. 어 그래? 아프지 말고 일단 형은 너무 거약하다. 몸 소 이 밖에만 관리하지 말고 안에도 관리하고 응?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알았다. 아프지 말고 항상 어? 잘하고 있으네. 응? 앞으로도 이대로 쭉 가서 60 때까지 대운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까지 나 좀 키워주라.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 2023년에도 우리 멤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운동 형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멋진 몸 한번 만들어 보자. 어 좋은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승민이 항상 열심히 보컬 연습도 하고 항상 이렇게 성실한 마음을 가지면서 진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언제나 팀의 정말 너 자랑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화이팅하자. 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형들은 언제나 막내를 믿는다. 맞아. 그래 그래. 화이팅. 아주 깔끔하고 좋구나. 나 언제나 믿진 않는다. 형 항상 믿었는데. 미안하다. 올해 MC도 하고 투어도 한다고 고생했고 어? 작년 올해 MC도 하고 작년
야, 입에 붙었어 그냥 올해가. 내가 믿지 않는다 했지. 내가. 아, 작년 MC랑 투어 이렇게 같이 병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올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니까 걱정 없이 부탈 없이 살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 고맙다. Happy New Year. 올해도 부탁해. 플라잉 요가도 재밌었어. 서로 세게. 아. 지금 거의 지금 다큐인데. 안 해!